감 싸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피터. 예. 이게 결국에는 지금 저그와 프로토스가 멀티가 똑같은 상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저 오버로드 없는 대로만 가면은 승산이 있거든요, 다크테플러. 야, 이건 베르트랑의 프로토스 버전이에요, 안만 봐도. 야, 정말 게임을 난장판으로 이끌어가는 힘, 피터 선수 대단합니다. 예. 고정화된 고정관념을 뒤엎는 플레이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영범 선수나 앞서 심소명 선수가 한번 말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공격을 집중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확장기지가 섬에 넥서스가 지어졌다가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 앞에 생겨졌다가 그리고 낭만하게 뭐, 결국에 완성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참 그 섬에 넥서스를 지금 소속해를 지었었던 게 자원 낭비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봐도 오버플레이인데 그 덕분에 안만한 가져갔거든요. 네. 지금 다 입고 아 막아냅니다. 사이에서 자, 일단 뮤탈리스크로 뒤쪽에 러커와 함께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이용범. 템플러 계열의 사용은 정말 예, 그 능력 자체는 정확도는 대단합니다. 그리고 네, 그래요. 이용범 선수가 공격을 한번 집중시키려고 앞마당 쪽에 달려들었다가 지금 오히려 손해만 봤습니다. 네. 지금은 이용범 선수 공격에 어떻게든 그 공격을 어떻게든 상대방의 피해를 주려고 공격만 해서는 안 되는 타이밍이에요. 네, 다크템플러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네. 역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경력 보는 상황이 좋으면 추가 멀티를 가져가죠. 야, 야 러커 다 몰아내죠, 피터 선수. 경력 보는 상황은 지금 그래도 조금 낮다고 볼 수가, 예,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예, 앞마당으로 들어오는 것도 네, 파악을 네. 했습니다. 들어오면 안 되죠. 네. 병력을 미리미리 이동시켜서 배치시켜놓고 있는 피터 선수. 예, 상당히 없는 것 같으면서도 병력을 잘 써요. 결국 앞마당을 가져간 상태. 적어도 지금 앞마당 한 곳밖에 의지를 하는 곳이 없고 네. 센터 쪽에 지금 확장기지를 펼치고 있는데 저기는 다크템플러가 반드시 난입할 겁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지금 열심히 맵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는 다크템플러 하나가 있었거든요. 네, 이용범 선수 뭔가 확실한 공격을 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에다가 해처리 여러 개 지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처리 하나가 파괴될 동안에 뭐 태클을 올린다거나 혹은 뭐 드랍을 예, 시도를 한다거나 이런 공격들을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작정 공격을 할 만한 타이밍이 아니에요. 예, 자, 이거 이용범 선수 확장 위치도 너무 안 좋죠. 예. 자, 확장되어 군대 지나갔습니다. 군대 지나가는. 아, 아래쪽인데. 아, 센터 자, 질러 지나가다가 좀 보나요?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안네요. 자, 미탈리스크가 올라왔습니다. 아, 남부사밖에 네. 없는 상황에서 막아낼까요? 야, 이게 뭐, 저기가 어떻게 이렇게 됐죠? 아, 사인스톰에 미탈리스크 피해를 좀 많이 입었습니다. 자, 뒤에서 저글링 모두 다 쏟아붓고 있는 이영범 선수, 이영범 선수 개인 플레이 화면. 자, 병력 얼마 없는 듯 보이는데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 뒤로 일단 후퇴를 하고 있는 피터. 예, 이 병력 쭉 빠져서 다크템플러 이제 그냥 뭐 위쪽에 있는 다크템플러 내려오면 되기는 되는데 네. 예, 내려오다가 잡힌 모양이긴 합니다. 자, 러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용범 선수 마지막 공격을 한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 상황이 안 끝나거든요. 지금 다크템플러 왔지 않습니까? 네. 예, 해철이 때리고 있어요. 꿈을 왔어. 예. 여기는 반드시 다크템플러가 올 것 같다는. 아, 이거 해철이 못 살리는. 아, 오버로드가 왔습니다. 잡아내고 있는 이용범. 이거는 뭐 나중에 다시 셔틀에 뭐 아칸을 태우든가 혹은 뭐 다크템플러를 태워도 상관이 없죠. 뮤탈리스트 다 잡혔거든요, 지금 현재. 아, 이거 신기하네요. 예. 정말 신기합니다. 프로토스가 지금 저그가 공격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아래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피터 선수 프로토스가 지금 공격을 주도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네. 이용범 선수가 확장할 타이밍에 확장을 안 했고 공격을 하다가 앞마당 쪽에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자, 위로 아래로 러커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네. 지금 피터 선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공격을 주도하고 있기도 하고 공격을 이전까지는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격을 유도하면서 거기서 얻었었던 이득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공격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자, 이거 이동하는 병력 먼저 앞서다가 한번 막아내고요. 셔틀이 이동하는 모습이 잠시 나왔는데 자, 이거 양방향인데 놓고 두 번째 멀티가 없으니까 이용범 선수 이제 힘이 딸려요. 힘이 붙입니다. 지금 이것도 양방향 공격이었던 줄 양방향 공격인 줄 알았으니 한 방향에서 방금처럼 딱 몰아서 오다가 타이템플러의 피해가 많았죠. 네. 그리고 지금 저 셔틀 보이시는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타이템플러가 타고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자, 확장 지역은 다크템플러가 완벽하게 막아냅니다. 야, 역시 저기 또 넥서스 워프 중이고요. 본진 안에 드랍이 들어갑니다. 지금 하이템플러 들어갑니다. 네. 자, 본진 안에 오히려 무방비 저글링 몇 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래도 내릴 거예요. 아,
괜찮아요. 민망합니다. 자, 두 번째 스톱까지 민망했고요. 경력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어떤 상황에서든 셔틀은 활용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열실을 살려나가거든요 지금. 예, 어떤 상황에서든 다크템플러는 활약을 하는 선수가 또 이 피터 선수래요. 네. 예. 자, 몰아치는 공격을 다 막아내면서 흐름 자체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확장할 타이밍에 정확하게 확장을 할 수가 있는 선수가 피터 선수입니다. 이용범 선수 확장이 없거든요 지금. 하이브테크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한 번의 공격 이외에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보기가 좀 힘들고요. 확장이 센터 쪽에 하나가 완성이 되어 있긴 하네요. 예. 이 앞만 봐도 저건 베르트랑 볼티예요. 예. 상당히 낯이 익죠. 그렇죠. 네. 자원 대출용 멀티가 10시 쪽에 꾸려지고 있습니다. 이상하네 표정에 이용범 선수. 뭔가 좀 이상하죠. 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상대에 왔던 프로토스 유저들과는 뭔가 좀 스타일이 이상하거든요. 자, 경기 자체를 해석하고 진행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르기 예. 때문에 동시 프로토스가 다크사우로 해서 동시 세 군데 넥서스를 지은 경우는 이전에는 없었고 예 이후로도 거의 없을 만한 확장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안마감 건졌습니다. 그건 대단한 거예요. 자, 지금도 확장력을 협박이 아니죠.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병력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저, 11승 확장 기지 쪽으로 저글링이 이동을 하다가, 이 공격 때문에 또 다시, 뒤로 돌아왔거든요? 경력해 보면 좋진 않습니다. 네, 자,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네, 사인 스톰으로 또 들어오는 저글링 많이 잡아냅니다. 예, 드라군 그냥, 드라군은 저글링에 그, 끼어서. 자, 그러면 스톰으로 또 효과를 거두고요. 드라군이 몸으로 오히려 병력을 막아준 효과가 또 의미 있었습니다. 스타마우스의 병력, 병력에서 화력 발휘가 확실히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병력이 집중돼서 엄청난 파워로 딱 뚫고 나가고 이런 식의 플레이는 안 나오고 있는데 소수 병력 교전에서 이득을 적지 않게 꾸준히 챙기고 있습니다. 치고 빠지기 어떤 그런 식의 게릴라가 아니고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까요? 상대의 넋을 빼놓을 수 있는 그런 흔들어주는 플레이를 정말 잘해줍니다. 피터 선수. 자, 얼마 없거든요, 병력은. 병력은 정말 얼마 없어요. 병력 보유 상황은 이용범 선수가 피터 선수를 그 단 한 번도 압도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네, 예. 자, 이곳이 지금 10시 확장이었는데 아까부터 이용범 선수가 병력은 많았었는데 지금 예, 셔틀에 태워서 프로브 옮기고 있었죠. 네. 아, 꼼꼼해요. 자, 셔틀은 이렇습니다만 10시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피터 선수. 야, 원래 그런 게 있습니다. 단단한 건 깨지기 마련인데 이 피터 선수는 그냥 이용범 선수가 흔들면 흔드는 대로 그냥 몸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유연하기 때문에 상황에 너무 잘 휩쓸리기 때문에 그 이용범 선수가 그러니까 상대가 되게 약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공격하는 대로 뭐 병력들이 중간에서 잡혀준다거나 확장기지 깨져준다거나 이런 그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러면서 피터 선수는 앞마당 자기가 실제로 가져가야 되는 이득 앞마당 쪽은 네, 확실하게 가져갔고요. 네. 굉장히 위험.